하이. 나갔다 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찌개 끓이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될것 같아서, 이런 또 재료 또 만들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다 그거 사서 하지만, 2년 왕후께서는 실생활에 되는 거 가지고 다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과 방송이 따로 가는 게 아니죠. 전 세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현장으로 찍는 거 보세요. 짜자잔. 네. 지금 그 포장, 어제 제가 그때 수산물 시장에서 샀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앱 씌웠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가 좋은 게 왜냐면 그 소스 잔까지도 여기다 담아서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부어서 넣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한번 씻어주세요. 했어도 한번 내가 한번 씻어요. 그리고 여기 씻은 거 넣으시고, 그다음에 새우도 있더라고. 새우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후루룩 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후루룩 끓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이제 요게 좀 당길 정도로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게 양이 이게 많으면 이제 이렇게 좀 뒤집어 주세요. 이게 당겨야 얘네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하이 승우님, 해가지고 저기 천안에 수산시장에서 5,000원. 찌개거리를 5,000원에 파는 거예요. 거기 이제 새꼬시 떠가는 분들이 찌개거리 남잖아. 버리면 쓰레기인데, 그거를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횟감을.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넣어주는 거, 이렇게 파, 이렇게 먹게끓음. 식당에서도 별거 아니야.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요. 오면 손님들 끓여주는 거 미리 이렇게 세팅해놔가지고.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요. 저도 몰랐죠. 요번에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냄새 난다. 제가 많이 가서 먹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맨날 삼합만 먹어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파서 다 썰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5,000원 주면은 이걸 주는 거예요. 저기 천안에 사시는 분들, 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하죠. 그러면 거기 수산시장, 천안에 수산시장 메가마트, 옛날에 메가마트 건너 농산물 시장에 수산시장 이렇게 따로 돼 있더라. 먹는 것도 이렇게 해놨더라, 거기에. 저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어요, 진짜. 여기 살면서 거기를 옛날에 먹는 거 없을 때 가서 이렇게 사다가만 먹었는데, 엊그저 가니까 거기 먹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좋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이 이렇게 좀 이렇게 되게끔 너무 많이 휜건하게 하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네, 파. 여기서 이제 물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고 저 한번 후루룩 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가 막혀, 승우님! 기가 막혀! 야! 여러분, 이제 제가 알았어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회도 먹고, 찌개도 먹고, 포장이 오자는 거죠. 못 먹잖아요. 대면이 안 되니까. 이제 봐요.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 시대가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이제는 소통의 문화를 좀더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를 가져와서, 하이, 진순이. 가져와서, 예, 이렇게 같이 끓여먹는 거, 집에서.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닦아서 분리수거를 내도요, 여기에 들어있는 음식물의 찌꺼기들을 버려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이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진국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피트기때 버리면, 이게 환경오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버리시더라도 그 안에 그거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봉투는 쇠봉투대로. 그다음에 음식물이 묻히거나 이러면요, 그냥 쓰레기로 가셔야 돼요. 그냥 쓰레기 봉투에다 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리라고 해도 여러분 그 소주 맥주 먹고 여러분들 남자분들 그 소주병에다가 잿떠시는 50대, 60대 분들이 있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저기로 하셔야 돼요. 그냥 잿떠를 이용하시고, 거기는 공병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서 가면 재활용이 될수 있는 자원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담배꼽질, 본인 편리함에서 담배꼽질을 거기다 넣으면, 그거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진짜 1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쓰레기라니까요. 좀 짜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할때 굳이 정수기에 물은 안 써요. 왜냐면 끓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해. 저의 그 개인적인 취향은 그래요. 좀 짜네요. 그러니까 좀 넣고 줄 걸 생각하고 물을 조금 더 넣고, 아니요, 짜면 물 부어서 또 한번 끓이면 되거든요. 근데 싱거우면 또 계속 고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과서 먹어야 되나? 됐어요. 좀 짜. 전 그 에덴 요양병원에서 한 잔씩을 먹었는데, 저도 그 요양병원 가기 전에, 영양과 가기 전에는 저도 되게 짜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랑 친한 승아가 맨날 언니 짜게 먹는다고 그랬거든. 걔는 싱겁게 먹거든요. 그래서 야, 이 맛이 뭐가 있냐, 야 이상하다, 야 내가 맨날 그랬는데, 막상 제가 요양병원에서 싱거운 그 한 잔씩을 먹고 그게 습관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니까 이제는 여기 나와서도 짠 걸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좋은 습관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면요, 삶이요 훨씬 더 행복해요. 행복 지수가 올라가더라니까요. 아, 청양고추 뭐 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를 청양고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부들, 이렇게 젊은 세댁 맘들 집에 기본 대파, 그 다음 청양고추, 그 다음 양파, 감자, 네? 이런 것들은 기본 있어야 돼. 빨간무. 그래서 계란을 부쳐줄 때 그거 채 썰어서 넣어도 되고. 그러면요, 굳이 반찬이 없어도요, 있는 거를 많이, 여러분들은 딱 먹을 만큼만 사는 것도 좋긴 해요. 그러나 식구가 있으면요, 똑 떨어지게 음식을 하지 말, 이렇게 참지 말고, 이렇게 여유로 가면 감자나 이런 거 사놓아서, 예, 그 뭐 저기를 해서 주면 돼요. 저는 여기에 좀 양파랑 마늘 좀 더 넣을 거예요. 청양고추를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없는 관계로 안 되고, 제가 조리사 자격증 따려고 이거 칼 산 거거든요. 두 개 공주에서. 아, 얼어가지고 안 썰리네요. 안 썰려요. 힘이 또 제가 안 돼가지고 안 돼요. 양파는 못 넣겠어요. 그냥 파만 더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본인의 기본으로 가는데, 추가로 이제 내가 좀 더 내 입맛에 맞게끔 먹겠다 싶으면 청양고추나 양파는 단맛을 주니까, 너무 음식에 단맛이 안 들어가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에 단맛도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그 조리사 선생님의 노하우를 제가 배워왔잖아요. 이런 넣을 때요, 여러분 비닐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요, 우리 많이 일회 플라스틱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 통을 넣어서 저런 것도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이렇게 아예 한 타임에 딱 해서 딱 넣어놓는 거예요. 미루면요 나중에 일하기 더 힘들어요. 제가 해외 사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줄인데, 이제 저는 이제 근데 비리긴 아직 비리네. 사실 날이 굳으니까 비려. 저는 후추를 좀 더 넣을게요. 그리고 고춧가루 좀 더 넣을래요. 저는 좀 매운맛을 즐겨 먹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나는 매운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꺼서요, 여러분 이거를 끓이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오케이? 이걸 움직여.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그 즉시 원인지 시키세요. 그래야 뒷정리도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진짜 조리원 배워서 이거 이런 스킬을, 기술을 익힌 거예요. 현장 학습해서. 오케이? 저도 안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물이 빼지면 이제 이런 것들은 냄새 나거나 이런 비닐은 그냥 쓰레기로 가야 돼요. 쓰레기 봉투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밥을 푸겠습니다. 밥을 가지고
밥을. 네, 저는 계속 끓고 계십니다. 이 정도만 먹을래요. 지금 오늘 저 찌개가 있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담아놓고요. 그 다음에 저 따라오세요. 오케이. 네, 부글부글 보세요. 때깔이 틀리죠. 짜자잔. 좀 허했다 싶으면요, 고춧가루를 넣으세요. 두 스푼은 넣어야 돼. 이게 4인 기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4인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찌개가. 그리고 거기에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회 뜨고 나서 남은 생선이 많으니까 그 회 센터에서는 그 찌개용으로 해서 5,000원을 받아서 그걸 끓여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그 포장해달라면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김치만 있으면 돼, 김치만. 네, 김치.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끼 식사는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제 식당에서 먹는 거나 집에서 먹는 거나, 그럼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아, 그럼 여기는 소주를 먹어야 되는데. 없지? 네. 이제 먹던 거. 네. 하루 종일 먹어요, 저 술. 이렇게 먹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술꾼의 그 코드가 아니에요. 여기서 먹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혼자 먹기에 너무 이게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요, 국에다 퍼서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가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는 거죠. 그렇게 하고 해놓으면 이게 숟가락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얘가 못 먹어요. 그 끼만 먹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만큼의 양을, 네, 뼈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바지락. 네, 이 정도만 있으면. 전 야채를 좋아해요. 콩나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괜찮잖아. 이거를 일일이 이거 내가 장을 봐서 해봐야 이거 돈 더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수산시장에서 해준 거 이렇게 세팅해서 딱 주면 진짜 돈 아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네,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호는요, 이렇게 지가 이렇게 라면 끓일 때도요, 베란다 그 공주 하우스 있을 때 베란다 해서 지가 이거 스토브 가져가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우리는 되게 많이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고 그 개천 이런 데 가서 놀고 애들 많이 놀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다 내려다가 맨날 엄마 쇠 빠지게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오면은 그놈의 자식인 놈은 훌륭하셔서 애들 친구들 와가지고 먹이고 밑에 어르신들 힘들어 시끄럽다고 난리 나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생선 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소한 하나의 일상 행동 이렇게 하나를 깔아요. 이렇게 깔아서 먹고 나서 여기 뱉어놓고, 그리고 할 때 이렇게 접어서 그냥 버리면 깨끗하잖아요. 밥상도 덥지 않고 깔끔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 먹어볼게요. 진수님 미안해요. 저만 먹어서. 지금 며칠 만에 먹는 거지? 오늘 이틀 만에 밥 해먹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그거 먹고 땡이었거든요. 먹어야 돼, 김치에다가. 저도 이제 천안에 그 수산시장 알았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 이제 우리 준호도 데리고 가고 준영이도 데리고 가고 가서 거기서 먹기도 하고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럴 거야. 이제는 그걸 많이 네, 이용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이제 아는 거죠, 이제 방법을. 그러니까 나쁜 게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깨달음을 얻는 마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게꼭 나쁜 것만 아니라니까요. 법률스님 말씀이 맞아요. 맛있어. 건배. 이번에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가진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거 고기가 옛날에는 안 먹었는데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바이바이. 생선을 많이 먹으니까 생선이 맛있어요. 고기가 여기 이게 사육고기가 되게 맛있는 고기예요. 여러분들이 사육고기가 그럼? 저도 나갈 거예요. 소소한 일상을 통해 행복을 찾아보자. 아들, 따님들, 하는 방법 가르쳐 줬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이거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고요. 유튜브 가셔서 제 방을 보시면 돼요. 인연을 흘리시면 제가 나타나요. 아셨죠? 맛있는 맛점 하시고요. 네, 저는, 상황 봐서 쉬겠습니다. 바이바이. 짜이찐, 진수님, 땡큐. 네. 승우님, 땡큐. 맛있게 점심 드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배우고 하기까지 어렵지, 배우고 나면 쉬워요.